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크롬북을 TV 화면으로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롬북 화면 녹화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셔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크롬북 화면 전체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를 클릭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전송이라는 화면이 있는데요. 전송을 클릭하고 나면 연결 가능한 TV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1학년 11반 교실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교실 TV가 떴습니다. 그러시면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크롬북 화면 전체가 TV로 전송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크롬북 전체가 아니라 구글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쇼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화면은 구글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는데요. 화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다른 화면에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연결 가능한 TV가 보이게 되겠고요. 역시 11반 TV를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구글 슬라이드가 TV로 전송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크롬북을 TV로 전송하는 방법을 전체화면 전송,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쇼 전송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